네, 수아는 그러면 요걸 좀 옆으로 이렇게 요걸 옆으로 좀 가져와서 되나? 네. 땡기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못 가네. 아, 제가 이거 네, 이거 유형이 잡혀 있으니까. 네. 지금 좀 이상하다. 제가 혼. 네. 네, 일요일이라 몇 번 안 나오셨네. 제가 다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삼성 장군 저기. 카메라 오는 것 같으니까 카메라 오실 분들 와주시라고 네.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죠. 예. 예, 저희 이제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혹시 카메라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시면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읽으시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우리 당 당리 문제랑 이런 거는 옆방으로 옮겨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무는요. 제가 출입 기자 때 딱 보셨어요. 한교 여기죠, 그거. 네. 국회 출입 기자 했나요, 여기? 예, 예. 당연히 했죠. 됐어요? 네,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실시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는 한미 동맹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예측 가능한 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 및 우방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편향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탈피하고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 동맹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이러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UN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연속으로 빠지는 무책임한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한미동맹은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와 자유무역 확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 협력을 주도해서 항행의 자유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에 참여한 데 이어서 미국과 함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즉 CPTPP에 공동 참여를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에 충실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미동맹은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 관계를 정상적인 외교 채널과 의원 외교를 통해서 내년 도쿄 올림픽 이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안보, 그리고 대북 정책 등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한 공조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 하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6.25 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두 개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한미 동맹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촉구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위 중재자론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며 두 번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측에 이를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모든 정책을 재검토 중이고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의 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7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발전 촉구 결의안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특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당의 방미단이 어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우리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난 적절한 시점에 방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미단이 갈 경우 미국 조야의 정치인들과 싱크탱크의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바이든 캠프의 자문을 하고 있는 인사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의회에 이번에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분들이 민주당, 공화당, 여야 정당을 넘어서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260만 우리 교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바지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한미 양국 의회 간 대화와 공공외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입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 저희들이 옆에 마련된 장소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